태국 최악의 교도소에서 열리는 프리즌 파이트. 잡범부터 흉악범까지 너도나도 무에타이 시합에 참가합니다. 맞은편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파이터들이 자리합니다. 두 선수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푸른 눈의 파이터는 돈을 벌기 위해, 재수들은 자유를 얻기 위해 링에 오릅니다. 교도소 격투기 대회에서 승리하면 자유를 얻는다. 영화에서 볼 법한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태국 교도소 무에타이 시합에서 승리를 거둔 재수들이 풀려났습니다. 잡범부터 흉악범까지 상관없이 말이죠. 이번 비욘드 스포츠에서는 태국에서 성행한 갱생 프로그램 프리즌 파이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도소에서 스포츠는 수감자들의 신체 건강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분노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스포츠에 몰입하고 헌신하는 수감자들은 경기 규칙과 스포츠 집단의 규율을 준수하며 올바른 사회성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폭동 같은 수감자들의 일탈 행위는 급격히 잦아들고 교도 간의 걱정거리도 차츰 줄어듭니다. 세계 각국의 교도소는 스포츠를 통해 수감자를 교화하고 수용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도소는 주기적으로 복싱과 농구 대회를 열고 어느 곳은 지역 특색을 살려 로데오 시합을 개최하기도 합니다. 2002년에는 8개 나라가 참여한 교도소 월드컵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도 태국의 프리즌 파이트처럼 승자에게 감명의 기회를 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2012년 첫 선을 보인 이 스포츠 교화 프로그램은 태국 곳곳의 교도소에서 무에타이 시합을 개최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에게 금전적인 보상과 감명의 기회를 선사합니다. 이처럼 자유를 위해 싸운다는 건 태국 역사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18세기 태국 전쟁설화에서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미얀마는 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미얀마 왕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태국 포로와 자국 전사들의 격투기 대회를 주최하는데요. 무에타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나이톰이 경기에 나서서 미얀마 전사 10명을 내리물리칩니다. 그리고 미얀마 왕은 나이톰의 용맹함에 감명받아 그와 부하들을 부러줬다고 합니다. 수백 년이 지난 20세기 말에도 용서에 관대하고 용맹한 자를 지켜세우는 문화는 명맥을 이어갑니다. 프리즌 파이트의 시초인 철창디 스포츠는 80년대 태국 정부가 선보인 최초의 스포츠 교화 프로그램입니다. 복싱, 무에타이, 축구, 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의 훈련 기회와 대회를 주선했고 경기 성적이 우수한 수감자에게는 교도소 밖으로 나가 전국 혹은 세계 대회에 참가하는 걸 허락했습니다. 이처럼 철창디 스포츠는 수감자들의 스포츠 활동 참여를 적극 장려했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명예 혹은 출신 교도소의 위상을 드높인 재수에게는 그 대가로 형벌을 줄여주기 시작합니다. 철창디 스포츠 수혜자를 거론할 때 항상 언급되는 세 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약 유통죄로 8년간 복역 중이었던 시리폰 타위삭입니다. 2007년 태국 교도소에서 WBC 라이트플라이급 챔피언전이 열렸는데요. 그 경기에서 승리한 그녀는 국격을 드높였다며 남은 형량 2년을 감형받습니다. 무장 강도로 15년을 선고받은 암난 루엔로는 교도소에 들어가자마자 철창디 스포츠 복싱 프로그램에 매진하고 이듬해 태국 내셔널 챔피언십에서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암낫의 뛰어난 복싱 실력과 모범적인 행실에 감명받은 관계자는 그의 남은 형기 13년을 모두 지어줍니다. 이후 암낫은 2008 베이징 올림픽 복싱에서 국가를 대표했고 2014년에는 IBF 플라이급 챔피언에 등극하며 인생 역전 스토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마지막은 최용수 선수의 벨트를 빼앗아간 시리몽콜 식마나삭입니다. 태국의 파키아오라고 불렸던 그는 2009년 마약 소지죄로 20년을 구형받으며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하지만 철창디 스포츠에서 복싱 멘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수감 중에 WBC 인터콘티넨탈 타이틀을 획득한 것에 무려 16년을 감형받습니다. 사실 철창디 스포츠를 통해 감명받은 선수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세계 챔피언 등급과 같은 엘리트 성과를 감명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프리즌 파이트도 못지않는 까다로운 감명 조건을 제시하는데요. 모범수여야 함은 물론이고 여태 어떤 교도소 규율을 어긴 적이 없어야 하며 형기의 3분의 1 이상 채우고 난 뒤 외국인 상대로 8연승 이상 거둬야 하지만 감명 신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 조기 석방된 수감자들은 손에 꼽힐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프리즌 파이트에 도전하는 이들은 끊이질 않습니다. 대부분은 조기 석방보다 삶의 변화를 위해 e스포츠 교화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프리즌 파이트는 출소 후 무에타이 선수나 코치로 새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직업 훈련장이고 과거에 대해 속죄하고 삶과 인격을 뜯어고치려는 이들에겐 갱생의 장인 것입니다. 20대 중반의 수감자 노이 카오파는 조기 석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는 모범수에다 형기를 3분의 1 이상 채웠고 프리즌 파이트에서 7연승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맞은편에 있는 미국인에게 승리한다면 자유인이 될 것입니다. 치열한 공방 끝에 노인은 승리를 거두고 얼마 안 가 남은 6년을 면제받고 철창 밖을 나섭니다. 노이 카오판, 그는 사소한 시비로 고등학생을 살인한 죄로 교도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불과 5년 만에 무에타이 토너먼트를 통해 면제부를 얻었습니다. 프리즌 파이트가 수감자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죄마저 면제해주는 건 옳은 일일까요? 그는 피해자 가족이 아닌 사법부로부터만 용서를 받았는데 말이죠. 스포츠 그 너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